경기 시작됐습니다. 양 선수들의 진영 배치, 단기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배치 중에 하나입니다. 12시, 2시와 11시입니다. 먼저 11시 임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임현 선수 11시 테란이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경락 선수는 2시입니다. 2시 박경락. 저구. 네. 분명히 임현 선수 쪽으로 좀 진영이 웃어줬네요. 임현 선수 11시에서 2시로 가는 쓱 돌아서 본진으로 갈 수도 있고. 자, 매불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네, 제가 좀 그 두 선수의 개막원에서 경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재밌는 측면을 좀 발견했는데, 네. 박경락 선수가 개막원의 사나이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는 대각선이 자주 나와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대각선이 나오면 저거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대각선이 박경락 선수 공식점만 세 번인가 나왔고, 이 방향, 이 가로방향이 나왔을 때 같은 팀의 나도현 선수한테 졌어요. 그리고 팀 리그에서 졌을 때도 이 방향에서 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 대각선은 이제 박경락 선수가 전승이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임요한 선수는 다섯 경기가 전부 대각이었더라고요. 네. 팀리그에서 성학승 선수하고 싸웠을 때만 이 관계고, 나머지는 다 대각선이었는데 4승 1패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로방향이 나오면은 분명히 테란이 다소 유리합니다. 예. 네. 자, 그런 11시와 2시 배치 속에서 림요환. 무슨 말씀? 아, 임요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경 선수를 응원한 분은 저렇게 뭐 대형 응원 도구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사방, 팔방, 러커. 팔방 미인, 러커. 러커가 오늘 박경 선수 좀, 러커 좀 나와줘야겠습니다. 드론 정찰 대각선으로 먼저 예. 보냈습니다. 예. 일단은 가까운 가로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박경락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12드론째 언덕 해체를 가져갔습니다. 예, 만약에 앞마당 쪽 해체를 가져갔으면 분명히 위험한 타이밍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조금은 예, 무난한 스타일로 언덕 해체를 안정적으로 가져갔네요. 예, 12드론째의 그 드론이 언덕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려가다가 대각선 쪽으로 다이렉트 간 드론이 대각선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고, 오버로드는 5시가 비어 있음을 확인했죠. 네. 예. 아. 12시 2시 관계구나 하고 확인을 하고 입구 쪽에다가 지금 해체를 지은 거예요. 네. 내려가다가 도로 올랐죠. 박경락 선수에게는 뭐 일반적인 상으로 보다 그렇게 좋은 배치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임야 선수도 가까운 가로방향이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결국 그 서둘러서 어떤 초반 병력, 예, 마린이라든가 어떤 메딕을 잃었을 경우에는 좀 급격히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조심을 해야죠. 네. 박경락 선수의 진영입니다. 승자의 상수 64대 36. 임현 선수와 맞붙는 적은 치고는 높습니다. 네. 네, 임현 선수도 대각선부터 일단 예, SCB를 먼저 보내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러네요. 예. 글쎄요. 만약에 임현 선수가 좀 빠르게 예, 2시 방향부터 정찰을 했었다면, 예. 그러면은 굳이 지금 리파이너리 안 짓고 투베럭스에서 머린들만 시컷 모아서 소위 말하는 생머린 러쉬도 한번 시도해 봄직하거든요. 네. 예, SCB와 함께 치지성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고. 근데 네. 박경락 선수를 좀 다소 의식해서일까요? 이 가로방향으로 정찰을 먼저 좀 빠른 타이밍이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각선으로 보냈고 박경 선수도 여기저기 찾다 결국은 11시를 발견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타이밍은 좀 박경락 선수가 고민이 생기겠는데요. 왜냐하면 다수의 좀 그 저글링을 생산해서 병력 대 병력으로 초반 오는 그 타이밍 러쉬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예, 지금 태크트리를 좀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 두 가지 부분 중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임현 선수의 모습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박경혁 선수는 좀 저글링들을 다수 운영해서 여기저기 좀 분산시켜서 돌아다니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임현 선수의 본진을 보면은 서플라이 디포 위치 하나가 좀 재밌는 곳에 있는데, 임현 선수 이제 병력을 보내줘. 임현 선수 네, 지금 타이밍을 아주 잘 노렸고 저글링의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네, 자, 임현 선수 상대편 쪽으로 강하게 한번 러쉬를 가보고 예. 박경선 나왔던 병력 좀 본진을 뺍니다. 이거는요 지금 언덕 쪽에 성급 콜론이 지어야 됩니다. 네. 짓게 되면은 오히려 예 임현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냥 밑에다가 박경락 선수의 앞마당 쪽 앞에다가 팩토리 짓고 내 집 쳐도 된다는 판단 쓸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예 컴셋 한번 사용해보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볼까 좀 썬끝 하나거든요. 네, 자, 잠깐 스캔했습니다. 네. 스캔했고 이번 선수의 판단은 이 정도면 뚫차. 자, 올라갔습니다. 뒤쪽에도 박경수 선수 저번에 있는 상황 먼저 썬끝 타게. 자, 뒤쪽에도 박경수 뒤로 옵니다만은 썬끝 타게 됐어요. 지금 박경수 선수 썬끝 콜로리가 파괴되기 전에 저글링으로 뭔가 해줬어요. 지금 컴퓨터 판단은 박경락 고개 갸우뚱. 아, 못 맞겠다. 경기를.